아, 초점이 계속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지금 안 맞나?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온라인 클래스 진짜 학교 가고 싶겠다, 진짜. 내가 움직임에 초점이 나가요. 왜? 움직인다고 초점이 나가면 안 되지. 여기서밖에 안 움직여. 포뮬러 1본적 있냐고요? F1 말하는 거죠. F1 그 넷플릭스로 그 다큐멘터리 봤어요. 재밌더라고. 대학에 있고 브이 라이브를 보고 있다고요? 정말 바람직한 삶이네요. 작곡의 기본이 뭐냐고요? 작곡의 기본은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 공부도 그렇고 뭐곡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 어떤 일을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게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10시간 앉아서 곡 쓰는데 10시간 내내 재밌는 게 재능이지 공부도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있어야지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뭐할거 아니에요? 앉아서 그것만 집중을 해서 할수 있는 게 재능이지 작곡도 마찬가지죠. 일단 곡을 쓰기 시작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몇 시간 잤냐고요, 저? 4시간? 4, 5시간? 그걸 잔것 같은데. 근데 봄이 돼가지고, 비염이 막 다시 생겨가지고, 다크서클이 좀 찢어진 것 같아요. 쾌해야 지금.
오늘 달방 스포일러 해달라고요. 오늘 달방 그 썸네일을 봐야 되는데. 아메에게 손을 하트를 해달라고요. 그래미, 아, 그러니까 그래미, 진짜 그래미, 진짜 아쉽긴 해요. 그, 못 가서, 제가 두번 갔잖아요. 이제 시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무대에 섰고, 작년 요맘때쯤, 아니, 1월이었나? 그때 2월이었나? 그리고 이제, 올해 딱, 공연하고, 수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연하고, 그러면, 너무, 이, 차근차근 탁, 좋게 됐을 것 같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미 당연히 후보에 올라왔는데 상 받고 싶죠. 근데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건가요? 뭐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이제 투표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아니겠죠. 내일 무엇을 하기? 내일 스케줄 별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 딱히 내일 것까지 보진 않아가지고. 브런치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나라의 이제 아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진짜 상황만 좋아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진짜. 데뷔한 이후로 가장 오래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4시간 수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잠을 더 자세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못 자요. 진짜. 저도 오래 자고 싶은데, 한 2, 3시간마다 깨고, 그렇더라고요. 잠을 좀 깊게 못 자요.
TMI. 얼마 전에 아시죠? 제그 원목 침대에 매트리스를 한번 세척을 했어요. 먼지 이렇게 하는 그 업체가 있거든요. 이게 매트리스 그거 전전숙소부터 샀던 매트리스니까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거를. 매트리스 그 커버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했는데 먼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럼 주기적으로 그거 하세요. 그거 업체 불렀어. 막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 난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여러분들 꼭 하세요. TMI.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볼까요? 5, 6,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윤기.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튼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는 이제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미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